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라고 하는 것에 담길 수 있는 값이 무엇인가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제가 코드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 crazy라고 하는 이 변수에 제가 객체를 생성하는데요. 자, 객체는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고요. 이렇게 엔터를 쳐서 줄바꿈을 하셔도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구간은 객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razy라고 하는 저 객체 안에 키값으로 list라고 하는 키값은 땡땡이죠. 다시 객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egoing은 10점, k8805는 8점, 소리 알기는 80점. 자, 이렇게 해서 crazy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는 객체 안에는 list라고 하는 키가 있고, 그키 안에 담겨 있는 값은 또 다른 객체입니다. 자, 그럼 저 crazy 안에 담겨 있는 객체에 접근할 때는 crazy 대괄호 lis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될까요? 얘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egoing이 담고 있는 egoing이라는 키가 가리키는 10이라는 값을 갖고 에 접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객체 안에는 당연히 또 다른 값을 이렇게 담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담기는 값은 이렇게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에서 제가 alert hello world라고 이렇게 해서 경고창을 띄우면 제가 이 함수로 출하면 hello world가 뜨겠죠. 자, show 그러면 이 함수에 접근하려면 list 대신에 show를 적어줘야겠죠. 그러면 이만큼이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이 함수 선언이죠. 그러면 저 선언된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괄호를 이용해서 쟤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 헬로 월드가 떴죠?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자, 앞에 alert은 없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헬로 월드가 뜬 거죠. 그 얘기는 객체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함수가 저장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도 일종의 값이고 그 얘기는 함수도 변수에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값으로서의 함수는 객체 안에 이렇게 저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좀더 복잡한 이슈가 있으니까 뒤에서 또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하나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바로 this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자, this라고 하는 것은 약속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바스크립트에 약속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변수인데요. 이 변수는 무엇이냐면 이 함수가 속해 있는 객체를 가리키는 변수입니다. 물론 이 this의 값은 함수를 어떻게 생성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바로 저 펑션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객체를 가리키는, 얘를 가리키는 변수예요. 약속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우리에게 this라는 값을 자바스크립트가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값은 바로 함수가 소속되어 있는 객체를 가리킨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this. 리스트를 하게 되면 바로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저 뭐죠? 리스트라고 하는 이 키값이 가리키는 객체인 이것을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오브젝트가 떴는데 그러면 콘솔로 개발자 도구로 출력해보면 더 정확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 도구 출력 결과는 egoing10k8805 소리 알기가 출력됐습니다. 그것은 이 dis가 이 dis.list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show라고 하는 저 함수를 호출하면 이 리스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들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for in 그리고 dis.list 해서 console.log name dis.listName 이라고 하게 되면 자, 콘솔로그를 통해서 화면에 이 콘솔 창에다가 이 인자로 들어오는 값들을 출력하는 건데 이거 처음 보는 문법일 겁니다. 자, 콤마를 찍어서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콤마를 통해서 여러 개의 값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돼요. 예, 이것도 편리한 기능이니까 조금씩 익혀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한 다음에 제가 이것을 실행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egoing은 10이고 k8805는 8이고 소리 알기는 80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show라고 하는 요거 있죠?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뭐 배웠죠, 우리? 자, show.grade 라고 해서 얘를 실행해도 똑같은 결과를 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객체가 있고 그 객체 안에 어떠한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함수를 우리가 호출할 때는 grades라는 객체의 이름을 적고 .show를 하면 그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해서 어떤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맥락에서 이 grades라고 하는 객체는 list라고 하는 데이터와 show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의 grades라는 객체 안에 list와 show라고 하는 함수를 데이터와 함수를 그룹핑해서 그룹핑한, 카테고라이징한 그러한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리스트와 쇼는 뭐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면 안 되고 보시는 것처럼 서로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값과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처리 예, 처리를 하나의 그릇 안에 모아서 그룹핑해 놓은 프로그래밍 스타일 기법이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단계에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조금 벅찬 주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별도로 꺼내서 이야기할 주제니까요. 일단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짝 문만 열어놓고 저는 객체에 대한 수업을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